뇌출혈이라 급히 수술부터 했습니다. 교통사고인가요? 경찰 얘기론 폭행당했답니다. 네 남편을 죽인 범인 아직 안 잡혔는데 석준 씨 손엔 칼이 들려 있었어. 아무렇지도 않게 석준 씨 얼굴을 볼 자신 있어? 우리 얘기 좀 해요. 나도 얼마 전에 그 사람이 필정신 남편이라는 사실 알고 놀랬어요. 얘기했어야 했는데 미안해요. 남편이 폭행당하는 모습을 봤다고 했죠? 네. 석준 씨 손에 칼이 쥐어져 있었다고 했어요. 정말 누명 쓴 거예요? 그래요. 나도 그게 왜 내 손에 있었는지 모르겠어요. 필정씨가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요. 하지만 난 필정씨 남편한테 절대 그런 짓 안 했어요. 솔직히 뭐가 뭔지 혼란스러워요. 석준씨를 믿고 싶은데 또 그 상황을 생각하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요. 필정씨. 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. 그만 갈게요. 오 선생 남편 살인사건 용의자가 석준 씨였다고? 석준 씨도 알고 있었어? 석준 씨도 얼마 전에 알았나 봐. 근데 석준 씨가 용의자로 구속된 이유는 뭐였어? 살해 현장에서 정신을 잃은 석준 씨 손에 칼이 쥐어져 있었대. 본인은 전혀 모르고. 뭐? 석준 씨는 아니라는데 그게 자꾸 마음에 걸려. 혹시 누가 뒤집어 씌운 거 아니야? 기절했었다면서. 누가요? 그걸 나도 모르지. 석준 씨를 보는데 낯선 사람 같아. 아닐 거다, 아니다 하면서도 죽어가던 남편 모습이 떠올라서 힘들어. 정말 석준 씨가 형부를 죽인 건 아니겠지? 난 석준 씨는 아니라고 생각해. 그런 짓 할 사람이 아니잖아.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? 어? 누가 누굴 죽여? 강석준 씨가 형부 살인사건 용의자였대요. 뭐?